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니면서 합시다. 삼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이들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의 심장 무게가 몇 근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그 답이 달라지지요. 표준말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사는 사람들은 내근이라 그래 말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니까 내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저 강원도 사람들은 다섯 건이라 합니다. 왜냐? 두근반 두근반 하니까 심장이 두근반 두근반 한다고. 두근두근이 방언이지요. 또 여섯 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섯 건. 두근반 세근반 하기 때문에 여섯 건이에요. 경상도 쪽에 방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두근두근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두근두근하죠. 무슨 잘못해서가 불안해서가 초조해서 두근두근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기대함으로 설레임으로 늘 영적으로 두근두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두근두근해야 돼요. 신앙생활.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이 다양한 문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런 삶 속에 생명적 역동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은 그야말로 두근두근의 삶이었어요. 가슴이 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율법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올인 집중했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과거 모습을 세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그랬어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무슨 남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전혀 없었지요. 전혀 설렘과 두근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그 삶이 매 순간 설레였고 삶 그 자체가 설렘이었어요. 기대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 영계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가슴 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짓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고 가치라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이 안다라는 이 야라라는 히브리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안다. 나는 체험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내가 체험했다. 체험적 신앙.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24의 축복을 체험하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아무나 상관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전생을 걸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뭐 세상에 뭐 서론적인 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 전혀 눈이 들어오질 않네. 보통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것에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생각과 마음은 싹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 25, 뭐 초월적 응답 이런 거 체험도 못하지요. 그냥 다니지요.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25의 초월적 응답을 받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절대 이제 가치를 알았으니까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할 절대 목표를 세웠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세운 절대 목표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절대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믿음에 도전을 했는지 답을 얻고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의 정인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잡힌 삶을 사고 싶다. 그걸 밝히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상태다. 그리스도께 잡혀버렸다. 이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속에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걸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은 일심 전심 지속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잡으신 그 잡으심에 열심히 달려간다. 사실 사람은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잡혀서 사느냐,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사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잡혀 사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아무리 부정해도 지금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는도다. 불신자들이 하는 욕심, 불신자들이 하는 삶은 전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그 결과가 뭐예요? 12가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무조건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됐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거는 뭐 세상 의사도 해결 못해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어느 날 당하게 되어있어요. 어느 날 당합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온갖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답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수영하고 구슬하고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너 영적 문제라는 것이 그래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어떡해요? 허우적거리면 끓여서 더 깊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밖에서 짝대기로 끄집어내주야 던져주야 살아나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스스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손을 내미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허우적거리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악한 일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전한 메시지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들은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에 그 기준이 뭐였느냐? 사신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 부활을 본 사람, 그 사람 뽑았어요. 마태야를.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또 3장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내용이 너희가 잡아서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3천명, 5천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증거가 막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회심을 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회심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서 죽일 때 제목이 뭐냐? 신성 모독죄예요. 어떻게 감히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래? 신성을 모독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제목이 뭐냐? 신성 모독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제목으로 처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죠.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자기를 부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 빛보다 더 강한 빛이 확 비춰버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길거리에서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어요. 이런 회심과 변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다메섹 사건 발생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앞에 3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깊이 소통하고 싶다. 30년 동안 계속해서 파고파고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새로운 애를 계속 받으니까 더 깊이 하고 싶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소통한 인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를 믿음 믿어서 얼마나 그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를 믿음 믿어서 지루하게 믿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지루합니까? 교회 다니고 습관화되었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무슨 두근두근이 없습니까? 설렘이 없습니까? 이미 세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눈물을 찬송을 부르며 말씀드린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전혀 설렘이 없습니까?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 감동했는데
저도 목회 35년 하면서 이 모태 신앙으로 평생을 나처럼 예수 오래 믿고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나처럼 전도에 대해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죠. 우리 교회 안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게 지루합니까? 저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오늘 이 설교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데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한 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언급한 후에 부활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바울은 반대로 이렇게 정반대로 말하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까지 참여한다라는 거며 부활의 능력이 힘입어져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 뭐냐?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힘의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님 주신 힘으로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 자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그렇게 힘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문제, 어떤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에 도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명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양 이 장대영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의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주도가 마치 지금과 달리 해외와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다르고 문화도 달랐어요. 집집마다 뱀을 숭배하고 온갖 미신으로 가득한 곳이 제주도였어요. 거기 가서 사용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에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겠소? 라고 하면서 힘을 불어넣어줬던 분이 바로 윤함의 사모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 부부는 제주도에 가서 온갖 죽음의 위기를 엄청나게 넘나들면서 선교했습니다. 그 사역에 기념하는 이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기념관을 세울 정도로 열매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가면 윤함의 사모님이 남긴 유언들을 기록한 글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뭐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자. 우리가 24시간 하루 사는데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말자. 이 말은 24 주님과 함께 살자. 그런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힌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이 영적 흐름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With Emmanuel Oneness.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체험을 하면서 살자라는 얘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24의 삶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25 영혼의 인생 작품 남기는 응답 25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향한 언약적 도전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푯대 신앙입니다. 푯대 신앙. 푯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달려간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면 디오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었어요. 하나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략 질주하는 것,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전략 질주하는 것 디오코. 또 하나는 마치 100m 단거리 선수가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세, 전력 질주하지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절대 한눈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지라니, 한눈 팔 수가 없어. 목표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인 집중하는 것. 그 삶이에요, 그 삶. 그게 24되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전도자로 설 때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교회 집중 맡아서 24죠, 24. 모든 건 이미 교회 집중이었어요. 교회 직분이었어요. 뭘 하더라도 그거 다 서론이고, 하긴 하는데 그게 다 서론이야. 그 사업도 서론이야. 내 목표는 지금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이었어요. 이거를요, 하루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그런 말 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 3년만 자꾸 늘어져라. 그럼 완전히 세상말로 팔자 고친다, 팔자 고쳐. 그거 자꾸 3년으로 체질이 바뀌어져. 각인 뿌리 완전히 다 바뀌어. 습관 다 바뀌어. 친구 다 바뀌어. 시간표 다 바뀌어. 문화 다 바뀌어. 다 바뀌어버려요, 그냥. 그래야 하나님 설 수가 있지. 바울이 이런 올인 집중의 삶을 위해서 우선주해야 될 것이 13절에 있다고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한마디로 믿음의 전력 경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여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뒤에 과거의 거,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영적 성장이 이룰 수가 없어요. 과거형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과거, 우리는 과거에 성공한 것들 붙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실패한 것 붙들고 자질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것이 잘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상관없어. 지나갔어요. 어제 걸 끝났어요. 오늘날, 오늘 새로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롭게 살자. 새 것이 되었다. 또 과거에 좀 잘한 것, 그거 가지고 자꾸 내세우면 교만해져, 사람이. 좀 잘못된 거 아시면 사람이 영 그렇게 사람이 전혀 힘이 없고 좌절하게 되어요. 내가 왜 그랬지 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가요, 그냥. 그걸 밤을 세우면 돼, 밤을 세워. 밤새도록 잠 못 자. 내가 왜 그랬지 과거에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맨날 그렇게 자기를 거니 비하하고 그러고 살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보이겠어요?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과거형이 아니라 미향지향지향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다. 이제는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여러분, 재창조 되었어요.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나는 완전히 사수팔자 운명 그 가문에 빠져나와 재창조되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머리 둔하고 그냥 말로 몸 약하고 끊임없이 이내 가문에 있던 모든 저주 다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 재창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재창조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전에는 마귀 형상이었어. 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서 지금과 이제 앞으로의 삶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이, 이? 여러분 아는 분들이 뭐, 이야, 몰라보게 변화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변화돼야 돼. 몰라봐야 돼. 이해가 안 돼야 돼. 지금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응? 그리고 잘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을 붙잡아야 돼. 본질. 하나님 나를 왜 구원을 시켜줬냐? 왜 예수 믿겨서 이 자리에 앉혔냐? 왜 이 말씀 듣게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려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려먹으려고 아니에요. 상 주시기 위함이라. 상 주시려고. 그거 아셔야 돼요. 나를 삼일조를 구성해서 사천망대 운동하라고? 어? 그야말로 왜 이런 말씀하시나? 상 주시려고. 왜 교회를 짓게 하셨냐? 나에게 상 주시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요, 부담스러워해요. 어떤 분들은요, 직분 주면 교회 안 놔버려요. 부담스럽다고. 응? 어떤 분들은요, 막 교회 건축하다 돈 소리하고 교회 안 놔버려요.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다고.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려고 뭐 일을 맡깁니까? 상 주려고. 다른 하나 보고 큰 거 더 주려고. 그게 바른 부모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물며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지요. 상 주신다면 상. 짐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으로 여기는 순간에 사단에 속은 거예요. 평생 후회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치사하게. 뭘 우리에게 힘들게 하겠어요? 전지전능하신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상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의 개혁 갱신식에서 서시려고. 아멘. 서시려고.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런저런 에? 세상 계산해가지고 속보 간호치 뿌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으면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은요, 자기 자신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스펙 좋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요. 어마어마한 스펙이요.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당하는 것은 핍박밖에 없어요. 배고픔과 추위와 이방의 위험과 동족의 핍박 엄청나게 많은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실망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포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어요? 상 주시심을 믿었기 때문에. 상 주신다. 영원한 상. 그것도 뭐 그냥 이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는데 일일이 다 이름 말하면서 언급을 쫙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얼마나 체험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그보다 더 입이 만 개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도대체 상상이 안 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위한 언약적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언약적 도전해야 상을 받아요. 도전하라, 도전. 도전하라. 아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상급을 받으려면 도전하는 적인 언약적 도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열정은 단지 뜨거운 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열정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해야 합니다. 사전에 갇혀있는 열정, 마음속에만 끌다가 식어버리는 열덩어리에 행동이라는 이 생명을 선물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열정이죠. 행동하는 열정. 행동 없는 열정, 말짱은 내리. 무슨 말입니까? 움직여라, 움직여라. 사도행전을 말해, 액제라, 액티브하게 움직여라. 어? 액션이, 움직여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움직여라.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주신 삼운동의 미션으로 3.1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족 이 세계를 달리는 미션, 여기에 언약적 도전할 때 1%라든 0.5%라든 5%라든 여러분 내게 주신 강단의 선포들 아 하나님 내게 상급 주시려고 하면 나를 영육관에 치유해서 오력을 주시려고 이 메시지가 떨어지구나. 영원한 상급. 아멘. 이런 시대적 미션 실현의 주역으로 영계 모두 다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금속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금, 금속하면 금이잖아요. 금. 금이 제일 좋은데 정답이 뭐냐? 은입니다. 은. 아니 비싼 금보다 왜 은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재밌는데요. 전도율이 금속 중에 제일 높은 게 은이라. 전도율이. 은은요, 금속 중에서 이 전기 전도율,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무슨 전도율을 가장 높여야 됩니까? 예수 전도율. 예수 전도율. 이걸 높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부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수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담났습니까? 담났다고 하면 참 진리인 복음 답 안 난 사람에게 답 좀 보여주세요. 답이 안 나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오만 짓을 다 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고 이 문제 저 문제 끊임없이 그냥 몰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오는 문제들이 안팎으로 막 공격하는데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안팎으로 공격하면 안팎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망을 지고 그냥 몰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속이고 끊임없이 뭐 도대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 텐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사단이 장악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다 잡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만족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없는 사람은 다 당합니다. 전부 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뭐 했어요? 올인 집중했어요. 올인했습니다.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8절에 보면 자신이 실제 이런 삶을 살았고 자신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이 예수 전도율을 높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 구원의 길을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 사제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을 임대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같은 상급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름의 상이 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이 예비되어 내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걸 다 주시고 영계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삶 부르심의 상을 향한 언약적 도전 그 응답을 일평생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삶 운동이 뭐예요?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이삼지 치유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이에요. 이걸 매일 기도하세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이삼지 치유 운동을 위해서 3.1조 구성해서 1만 성도를 조사사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지금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이루도록 필요를 안 주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라. 불신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먹을 것 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질 때문에 뭐든 이런 거 구하지도 마라 그런 거. 네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삼운동 하시 바랍니다. 그걸 해야 하나 그 하기 하도록 필요한 거 다 주신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맑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 말로 팔자 고친다고.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생활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습관을 살리고 완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일평생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평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삼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일평생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복음의 열정 있는 그 열정을 실행하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열매 맺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가 3인 1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구경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3인 1조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타트만 운동 사천망대 운동 237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